인권과 종합의 문제입니다. 성소수자들에게도 이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비난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거와 가족관계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커플과 퀴어 공동체는 재단 앞에 삶의 안전망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으로 헤아려지지 않는 이들의 상실은 제대로 예고되지 못합니다. 기후위기는 새로운 위기가 아닙니다.